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 만나보겠습니다. 도움 말씀 주실 이데일리온의 서용원 전문가 연결돼 있습니다. 전문가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의 주력 종목 어떻게 준비해 주셨을까요? 네, 오늘 제가 주력으로 좀 보고 있는 종목은요. 첫 번째로는 시노팩스 좀 보고 있고요. 두 번째로는 대한전선, 세 번째는 현대에버다인, 마지막으로 GS글로벌 보고 있습니다. 네, 그러면 이 중에서는 특별히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보면 좋을까요? 네, 우선 두 가지를 좀 설명드리기 이전에 지난주에 좀 설명드렸던 히림에 대한 한번 좀 코멘트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전일 뭐 네옴시티 관련된 흐름들이 있으면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좀 강하게 나옴으로써 좀 수익률이 좀 크게 나온 상태입니다. 지금 현재 신규 접근은 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보유자 영역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세가 외국인과 기관과 함께 좀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오늘 주력 종목으로는 시노팩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FP12 모듈 및 필터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진행하고 있는 종목인데 최근 수소와 반도체 핵심 멤브레인 필터에 대한 매출 증가가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또 주목해봐야 될 점은 시노팩스가 베트남 공장에 대한 증설이 좀 완료된 상태에서 생산량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데요. 최근 삼성이 이재용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로 해외 출장지로 첫 번째가 베트남을 좀 지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베트남의 사업이 좀 확대될수록 삼성의 사업이 확대될수록 시노팩스 역시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좀 기대해 보실 수 있겠고요. 거기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이 좀 유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외국인이 3거래 연속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현재 가격대에서 접근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는 대한전선에 대해서 어제 이어서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여전히 좀 관심 종목을 좀 넣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초고압 케이블과 통신 케이블을 좀 생산하고 있는 업체로서 최근 사우디와 케이블 합작사를 좀 건립함으로써 네옴시티 관련된 이슈가 상당히 좀 부각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. 전일 시장에서도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강세를 좀 보여줬었는데 지금 상승세가 아직은 좀 더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보고 있고요. 오늘 또 원희룡 장관이 사우디를 방문하는 이슈가 좀 나와 있고 그다음 빈살마 왕세자 역시 조만간 좀 방한한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현재 시장의 움직임보다 훨씬 더 강한 모습들이 좀 이어지고 있고 지수가 약세 구간에서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기대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.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이 강한 매수에 이어서 기관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좀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신다면 현재 구간의 조정 국면에서 접근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감안해 살펴보시면 좋을 것 싶고요. 오늘 관심주 시노팩스와 대한전선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. 지금까지 이데일리온 서영호 전문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